여기 참석하게 되셨는데 원래 중진회의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못 나왔었죠. 갑자기 나오시네요. 갑자기 나온 거 아닙니까? 정례회의 때 왔는지. 혹시 전당대회 불출마는 뜻은 여전하신 건가요? 그건 묻지 마세요. 변화가 있다고 받으셨다면. 다만 이번 전당대회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해온 화합과 통합의 전당대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단일 지도체제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이전투구로 갈 것이 진짜 걱정이 많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유기전 의원이 이야기했지만은 좀 분열되지 않은 그런 전당대회로 가기를 바랍니다. 안에서도 그런 말씀 좀 하셨어요? 아니 그 이야기는 없었어요. 통합으로 가는데 대표님이 혹시 뭐 역할을 하신다거나 좀 나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? 위기가 오면 나서야죠. 나서. 어떤 게 가장 큰 위기일 가능성이 있을까요? 네, 그 정도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혹시 김정길 위원장님 그러니까 황교안 그 전 총리가 뛰어들므로써 여러 가지 지금 혼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. 거기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홍준표 전 대표도 나올 것 같고 김병준 위원장도 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얼른 좀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. 만약에 이제 선수로서 뛰는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만약에 나온다면 비대위원장 던지고 나오겠죠. 네, 하지만 지금까지 관리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그러한 지적을 뛰어넘는 뭐 뭔가 명분이 생겼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. 지금 상황에서 대표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